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 이창현 신부입니다. 이근상입니다. 내년이 회심 400주년, 500주년,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냐시오의 회심 500주년을 기념해서 그 전에 이냐시오의 회심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전해주실 우리 이근상 신부님 모셨고, 이근상 신부님 앞으로 네 번에 걸쳐서 이냐시오의 회심과 관련된 이야기 키워드 네 개를 선정하셨고 그 네 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근상 신부님이 나눠주실 키워드 실패. 실패. 실패에 대해서 실패와 이냐시오 성인의 회심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일단 이렇게 여쭙고 그 다음에 더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죠. 저는 이냐시오의 회심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회심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영신수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신수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도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냐시오의 회심을 축약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간이라는 방식으로 이냐시오의 회심을 좀 제 나름대로 설명하고 싶어요. 첫 번째 주간을 보통 죄의 주간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이냐시오의 회심을 일단 실패의 체험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실패 또는 죄 또는 그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간에 한 가지 좀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사태를 허락을 하셨는지 알 수 없다고 이렇게 외치게 되는 울부짖게 되는 그런 단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냐시오는 그 자서전을 통해서 보면 그 팜플로니아 전투에서 그의 모든 삶의 목표였던 좋은 기사가 부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고 말거든요. 물론 이걸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상처라고 또는 실패 좌절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그 사태에 부합하는 것인데 아마도 좌절해 본 사람은 좀 동일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렇게 이야기가 하기가 쉬워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근본적으로 약한 인간이다 보니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걸 실패를 딱 죄는 아니지만 그 온갖 회한들과 함께 뭉쳐져서 사실은 어디부터 죄이고 어디부터 그냥 떨어진 불운인지 이렇게 좀 갈라내기가 쉽지 않은 결국 우리의 회심이라는 것은 어떤 좌절, 막다른 벽, 실패 이런 것들이 좀 뭉쳐있는 그 경계가 좀 모호한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주님 왜 어쩌자고 저에게 이런 사태에 제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는 어떤 그런 울부짖음이 좀 있는 상태 이것이 어떤 회심의 가장 중요한 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냐시오의 회심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제일 첫 번째는 실패였다. 그리고 그 실패는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실패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고 그래 이런 일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었어라고 설명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아마 먼 훗날 그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잘 드러나겠지만 적어도 그 순간 또는 적어도 이 생 안에서는 그 실패의 의미를 사실 명료하게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실패 이게 회심의 제일 첫 번째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정말 작은 존재로서 그런 불운, 실패, 좌절이 언제 어떻게 올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깊은 좌절감을 줄 수 있지만 바로 그 사실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출발점을 만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바로 그 회복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함 안에 탁 떨어졌을 때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그 완전한 좌절의 상태에 떨어졌을 때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실패, 좌절은 회심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추춧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신자분들이 이냐시오 성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할 때 빼놓지 않는 주제가 그 대포화를 맞은 체험. 그 어디 책을 보니까 캐논볼 익스피리언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날라왔는지 언제 날라올 건지
왜 날라왔는지를 잘 모르는 대포알이 그 무릎에 파편인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무릎의 뼈를 으스러뜨렸을 때 그 어느 책에 보니까 그때 으스러진 것은 그의 무릎뼈만은 아니었다. 그의 에고, 뭐 그걸 뭐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에고, 자아, 뭐 자존심, 뭐 그것들이 함께 으스러졌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실패가 아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영문을 모르는 채로 쓰러진 체험, 뭐 이렇게 그것이 이제 아마 회심의 시작일 것이다. 이냐쇼 성인의 회심의 시작일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같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혹시 뭐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신자분들에게 어디서 날라왔는지, 왜 날라왔는지, 또 언제 날라올지 모르는 어떤 대포알을 맞았던 체험들, 실패와 좌절의 체험들을 겪고 계시거나 겪었거나 뭐 하신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이 대포알이라는 게 정말 막 포탄은 아닐지라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러니까 이게 저강도로 아주 약하게 다가오든지 아니면 뭐 엄청나게 큰 정말 바깥에 외부의 신체가 이렇게 다치듯 다가오든지 삶의 국면에서 그게 없는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는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그런 체험에서 벗어나라고 권고도 하고 뭐 즐겨라 또 즐겁게 뭐 행복하게 등등의 많은 그 처방을 내리는데 믿는 자로서는 이 막다른 체험만큼 보다 더 중요한 체험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라고 해서 회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모든 자는 무너진 체험이 없는 경우는 없거든요. 기뻐할 수는 없어요. 정신 이상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 좌절과 실패를 기뻐할 수는 없는데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같아요. 그게 믿는 자의 정체성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만나 나갈 수 있는 문을 이렇게 열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힘을 내야죠. 그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영신수련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영신수련의 1주간, 2주간, 3주간, 4주간에 맞춰서 키워드를 선정하신 것으로 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